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ICH Q3A 그 Impurity in New Drug Substance에 대해서 설명드릴 한미약품의 김세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한미약품에서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에서 공정 개발, 분석 개발, 그리고 CMC 매니지먼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드릴 가이드라인의 목차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가이드라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계략적인 내용, 그리고 그 임퓨리티의 분류, 그리고 임퓨리티들을 어떻게 보고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근거, 임퓨리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 방법, 그리고 각 배치별 임퓨리티 함량을 어떻게 보고할지, 그리고 규격이 어떤 식으로 포함을 할지, 그리고 임퓨리티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의미는 안전성을 평가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계시면 향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가이드라인은 그 ICH 회원국 내에서 화학 합성 방법으로 제품의 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원료 의약품의 임퓨리티와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료 의약품이라는 것은 그 화학적 합성 방법으로 생산된 것만 의미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바이올로지컬, 바이오테크놀로지컬, 펩타이드, 올리고누클레타이드, 그다음에 방사성 의약품이나 그다음에 발효 의약품, 그리고 생약 등과 같은 부분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그 분류의 어떤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에서 그 제공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 의약품에서도 충분히 저희 참고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임퓨리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케미컬 에스펙트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안전성, 세이프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케미스트리 부분에 대해서는 임퓨리티의 분류, 확인, 그다음 보고서 작성, 규격 설정 방법, 시험 방법 등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이각 임퓨리티들이 나타낼 수 있는 독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퓨리티의 분류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임퓨리티를 총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가닉 임퓨리티, 인오가닉, 그리고 레지듀얼 솔벤트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제 슬라이드들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또한 그 바이오 버든이나 엔도톡신 같이 외부에서 오염에 의해서 추가될 수 있는 임퓨리티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GMP 영역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성체나 아니면 폴리모픽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성체나 폴리모픽 폼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본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 세이프티 측면에서 충분히 평가하고 허가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오가닉 임퓨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가닉 임퓨리티에는 스타팅 머티리얼, 바이 프로덕트, 인터미디, 그다음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 리에이전트, 리간드, 그다음 카탈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스타팅 머티리얼은 제조 공정에 처음 투입이 되지만 이 미반응 상태에서 인터메디에이시나 아니면 최종 그 드럭 서브스턴스에 잔류할 수 있는 원료 물질을 의미하고, 바이 프로덕트는 제조 공정과는 무관하게 의도치 않게 생성될 수 있는 그 부산물들을 이야기하며, 인터메디에이시는 제조 공정 중간에 저희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물질입니다. 스타팅 머티리얼이나 인터메디에이트 같은 경우에 그 다음 공정이나 원료, 그러니까 최종 원료 의약품에서 이제 불순물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바이 프로덕트나 인터메디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잠재적으로도 발생 가능한 그런 경우까지 모두 고려해서
저희 스터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 안정성 기간 동안에 그 저희 해당 의약품의 보관 조건에서 보관 중에 증가될 수 있는 그 제품의 그 분해 산물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리에이전트, 시약이나 리간드, 촉매제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오가닉 인퓨리티 중에서 좀 특별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스타팅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인퓨리티들에 대해서 그 제조 공정 중에서 개발 단계부터 최종 허가 신청 때까지 그 수준들을 계속 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는 것이 향후에 규격을 설정을 하거나 허가 자료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인퓨리티들의 총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스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그 제조 공정이 인퓨리티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제조 공정이나 뭐 분해 산물뿐만이 아니라 그 보관 기간 동안에 주변 환경이나 뭐 용기나 이런 부분들과 반응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인퓨리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벤조파이렌이나 NDMA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장기 보존 시험이나 가속 시험, 가혹 시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뉴 인퓨리티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되고 그 특히 뭐 장기 보존 시험 의도한 보관 기간 맥스까지 보관한 후에 그 해당되는 검체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뭐 매스 분석이라든지 별도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인퓨리티 프로파일과 다른 인퓨리티가 존재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향후에 그 허가 자료 제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인오가닉 인퓨리티에 해당됩니다. 인오가닉 인퓨리티입니다. 인오가닉 인퓨리티에는 이 오가닉과 마찬가지로 리에이전트, 리간드, 다음은 촉매, 그리고 다음은 헤비 그 금속류들, 그리고 그 무기 염류, 그리고 기타 필터에이드나 차콜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해당됩니다. 필터에이드나 차콜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이고 그 물질 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운 편인데 그 외 나머지 뭐 리에이전트나 리간드 카탈리스트, 헤비메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금속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다음에 또 교육 진행될 그 가이드라인에서 Q3D 그 엘레멘탈 인퓨리티에서 별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Q3D에 대한 내용을 계략적으로만 그림으로 설명드린다라면은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뭐 제조 환경이라든지 원료, 자재, 그다음에 용기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엘레멘탈 인퓨리티 금속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우를 모두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험 분석을 하고 그 발생될 수 있는 금속들의 클래스를 구분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를 그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통상 제조 공정 중에 충분히 제거됨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이 어떻게 포함을 시키고 어떻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관리할지 그 허가 자료에 충분히 기술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레지듀얼 솔벤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엘레멘탈 인퓨리티와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솔벤트 역시 그 ICH Q3C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지듀얼 솔벤트는 또 역시 크게 인오가닉, 오가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솔벤트는 당연히 물입니다. 그래서 인오가닉 솔벤트 같은 경우에 이 대표적인 게 물이기 때문에 저희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관심 사항을 갖는 부분은 오가닉 솔벤트에 해당됩니다. 그 아래 테이블은 화이자에서 그 제조 공정 개발을 할 때 솔벤트를 선정을 하는 가이드입니다. ICH Q3C에서 클래스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클래스 이 undesirable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이나 2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요. 이 preferred나 usable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2나 3에 해당되는
그 솔벤트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3만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 특별히 그 제조 공정 중에 좀 잔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조 감량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 중에 충분히 제거됨을 그 허가 자료에 설명을 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어떤 식으로 임퓨리티들을 보고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가닉 임퓨리티의 경우에 그 허가 신청 자료에는 그 다음 그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임퓨리티는 제조 공정 중에 또는 원료 의약품 내에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론상으로도 존재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모두 그 리스트에 포함돼서 기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임퓨리티들에 대한 부분은 그 제조 공정이 화학 합성이나 어떤 뭐 원료 물질로부터 기인했던지 아니면 분해 산물이든지 그런 과학적인 그런 설명이 반드시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임퓨리티들을 그 분석하기 위한 분석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 과정부터 최종 저 상용 제품에까지 해당되는 모든 배치들에서 확인된 임퓨리티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 추가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ICH Q&A에서 설명하는 그 가혹 시험 조건에서 나온 임퓨리티의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임퓨리티나 분해 경로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그 커머셜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임퓨리티 프로파일과 그 개발 과정에서 저희 확인되었던 임퓨리티 프로파일을 비교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 자료를 통해서 개발 기간 동안에 확인되었던 임퓨리티와 커머셜 제품을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그 임퓨리티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어떤 특정 임퓨리티의 증감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가이드라인의 어태치먼트로 포함되어 있는 스레스홀드입니다.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숫자들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고, 어떤 특정 임퓨리티가 독성이나 어떤 다른 양리작용을 나타낸다면 별도의 기준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스레스홀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맥시멈 데일리 도즈에 해당 데일리 도즈가 2g 미만일 2g 이하일 경우에 리포팅 스레스홀드는 0.05, 아이덴티피케이션 스레스홀드는 0.10, 퀄리피케이션 스레스홀드는 0.15%입니다. 0.15% 또는 1mg 중에 더 작은 숫자를 저희 계산을 하게 되고요. 2g을 데일리 하루 최대 2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포팅은 0.03, 그다음에 ID 스레스홀드와 퀄리피케이션 스레스홀드는 0.0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태치먼트 2 나중에 설명드릴 때 다시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조 공정 중에 어떤 특정 임퓨리티가 앞에서 그 어태치먼트 1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피케이션 스레스홀드보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스레스홀드를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임퓨리티에 대한 특성 분석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보다 초과되는 어떤 임퓨리티도 모두 그 구조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기간 동안에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가 아이덴티피케이션 스레스홀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조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조 확인을 하는데 모든 임퓨리티를 다 구조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희 스터디 내용들을 자료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 이런 경우 그 포함할 경우에는 허가 자료 심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스레스홀드보다 낮은 이하의 경우에는 뭐 반드시 그 저희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같이 아이디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스레스홀드의 그 미만의 어떤 저희 그 인퓨리티가 존재하는 경우에 저희 특별히 뭐 아이디 작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 레벨보다 낮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독성이라든지 양리작용을 나타낸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이나 그다음에 확인 그 저희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오가닉 임퓨리티 부분입니다. 인오가닉 임퓨리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전이나 아니면 잘 알려진 다른 절차들을 통해서 검출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인오가닉 임퓨리티를 그 규격에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뭐 CTD S3이나 이런 섹션들에 잘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저희 인오가닉 임퓨리티에 대한 허용 기준은 약전이나 아니면 다른 저희 안전성 데이터를 통해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용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기용매 관련 특히 저 유기용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그 ICH Q3C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3만 사용을 한다라면은 규격에서 뭐 건조 감량이나 건조 감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뭐 5000 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클래스 2나 1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ICH Q3C에 따라서 관리하고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분석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임퓨리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분석법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그 해당되는 임퓨리티를 검출할 수 있는 저희 그 정량 한계, 검출 한계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를 충분히 검출할 수 있고 그 검출 능력에 대해서 저희 검증이 되는 분석법을 저희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ICH 가이드라인, 분석법 검증 가이드라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임퓨리티 레벨이 저희 그 아까 저 설명드린 어태치먼트 1에서 설명드렸던 그 스레스홀드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그 레졸루션이 좋은 그런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 반드시 저희 검출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상용 제품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과 개발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던 그런 분석법 역시 같이 비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어태치먼트 원에서 설명드렸던 그 리프팅 스레스홀드보다 낮은 그런 그 저희 검출 한도를 갖는 정량 한계를 갖는 그런 분석법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퓨리티를 분석하기 위한 표준품은 그 분석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특성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그 각 배치별로 임퓨리티 함량을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그 제조 공정 개발 중에 저희 생성된 모든 데이터들은 다 모두 함께 다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독성이나 뭐 비임상, 임상, 안정성 그리고 배치 릴리즈에서 확인된 모든 데이터들은 같이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출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숫자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기준의 적합, 적합 이런 저 표현으로 저 제출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이 제출되는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제출되는 모든 임퓨리티에 대한 자료들은 가급적이면은 저 한 테이블에 저 보기 저 편하도록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허가 자료 저희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다른 섹션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제출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허가 자료 리뷰 기간 동안에 리뷰 이슈가 돼서 저희 그 오소리티에서 그런 자료들을 별도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임퓨리티든지 만약에 리포팅 스레스홀드보다 높은 그 함량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반드시 그 결과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을 할 때 이제 1.0% 이하의 경우에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1% 이하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여 저희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반올림 규정은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자료는 그 테이블화해서 제출을 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가 되지 않은 임퓨리티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모두 특별한 아이디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 리텐션 타임이 몇 분에 나오는 어떤 임퓨리티 이런 식으로라도 이름을 붙여서 코드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HPLC 적분에서 unknown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피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령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나 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나에서 아이디가 되지 않은 임퓨리티들을 임퓨리티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허가 심사하는 동안에 RP HPLC에서 나오는 임퓨리티 1과 아이온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임퓨리티 1이 동일한 임퓨리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모두 개별적으로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리포팅 스레스홀드보다 높은 모든 임퓨리티의 경우에는 저희 그 토탈 임퓨리티의 합으로 저희 기준에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된 발생되는 임퓨리티에 대해서 그 토탈 아더된 메인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메인 피크 외에 나머지 발생되는 모든 피크의 합으로 그 저희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저희 어태치먼트 1 그 스레스홀드에서 설명됐던 부분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데일리 도즈가 최대 0.5g이고 리포팅, 아이디, 퀄리피케이션 스레스홀드가 각각 0.05, 0.1, 0.15일 경우에 이 이제 측정되는 로 리절트에 따라서 향후 어떤 액션들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되겠지만 이 로 리절트가 0.05보다 낮은 경우 그 저희 리포팅 스레스홀드보다 낮고 이 부분이 그 하루에 최대 이 데일리 인테이크 양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제 액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로 리절트 값이 그 마지막 네 번째의 경우에는 제 퀄리피케이션 스레스홀드를 초과를 하고 그다음에 0.5g으로 TDI 0.5g 맥시멈 도즈 가정하고 그다음에 TDI를 가정을 했었을 때 모두 이 TDI를 넘고 0.15%를 넘기 때문에 아이덴티피케이션과 퀄리피케이션이 모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제 2g 미만의 그 맥시멈 데일리 도즈를 가지고 있는 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리포팅 스레스홀드 아이디 퀄리피케이션 스레스홀드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퀄리피케이션 스레스홀드를 밀리그램으로 1mg TDI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0.05가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아이디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이 두 번째 경우 그 0.124%는 아이디 스레스홀드를 초과를 하지만 이 퀄리피케이션 스레스홀드와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맥시멈 데일리 도즈와 그다음에 2%를 계산을 했었을 때 그 저희 이 TDI 값 비교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아이디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지만 퀄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임퓨리티를 주격에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격에는 모든 저희 그 제조 공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그리고 그다음에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임퓨리티들에 대한 그 리스트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규격을 설정을 할 때는 그 임퓨리티를 규격에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상업용 공정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임퓨리티 중에서 개별적인 허용 기준을 갖는 경우 스페시파이드 임퓨리티라고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에서는 지정 불순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지정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확인이 됐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저희 지정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그 규격의 이 지정 불순물뿐만이 아니라 이 지정 불순물 중에서 구조가 확인이 된 부분이나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나 ID 스레스홀드보다 만약 초과를 하는 부분이라면 모두 반드시 규격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어떤 특정 임퓨리티들 특히 저희 독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리적인 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임퓨리티의 경우 그 분석 방법은 그 정량 한계나 검출 한계를 반드시 저희 그 해당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농도를 검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저희 잘 설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한 검증 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른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확인이 되지 않은 뭐 지정 임퓨리티이기는 하지만은 구조가 확인되지 않은 임퓨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언노운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드시 별도의 코드네임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정한 명칭을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다양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린다라면은 확인되는 모든 임퓨리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아이디를 진행을 하시고 아이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내용들을 허가 자료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규격에 포함되는 허용 기준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상업용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근거를 해서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분석법이 얼마나 검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안정성 기간 동안에 증가될 수 있는 임퓨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잘 검출할 수 있는지 분해 산물들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안전성 그 임퓨리티들이 저희 최대 가질 수 있는 농도에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부분이 반영된 기준을 설정을 하여야 됩니다. 제조 공정 중에 임퓨리티 레벨이 저희 편차가 큰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적절하게 밸리데이션 돼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어떤 챌린지를 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신규 원료 약품의 경우 스펙에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가닉,
레지듀얼 솔벤트, 인오가닉 임퓨리티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뭐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예, 제조 공정 중에 개발 기간 동안에 확인되었던 모든 임퓨리티들을 반복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모두 저 염두에 두시고서 저희 향후에 허가자료 제출하실 때 포함을 하여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 농도 이상 특히 ID 농도 이상에 해당되는 임퓨리티의 경우에는 특성 분석까지 모두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그 지정 임퓨리티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어떤 식으로 저희 그 기준을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제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어떤 그 지정 불순물의 경우에 나온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농도를 확인을 하고 함량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함량에 대한 저희 어퍼 컨피던스 리밋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값을 더해주고요. 여기서 어퍼 컨피던스 리밋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뭐 플러스 3SD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 플러스 3SD를 고려를 하시고 만약에 그 임퓨리티가 안정성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디그레데이션 프로덕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안정성 기간 동안에 증가하는 임퓨리티라면은 안정성 최고 기간 동안에 최대로 증가하는 임퓨리티의 양을 확인을 하고 이때 그 확인하는 것은 장기 보존 시험 리얼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가속 시험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발생할 가능한 그 양과 이 앞에서 저희 평균 플러스 3SD를 이 더한 값이 해당 임퓨리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그 농도보다 높냐 낮냐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평가된 그 농도보다 높은 경우에 이 합이 안전성이 평가된 그 자료 그 해당되는 그 기준이 그 함량이 기준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 안전성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그 데이터보다 낮다라면은 이 평균 플러스 3SD 그리고 안정성 기간 동안에 증가되는 양을 합한 값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임퓨리티가 그 안정성 기간 동안에 증가되지 않는 분해 산물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 해당되는 그 양이 안전성이 평가된 그 농도보다 높냐 낮냐로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높은 경우에는 그 안전성이 확인된 그 농도가 기준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안전성에 확인된 농도보다 낮다라면은 이 평균 플러스 3SD가 허용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성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불순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그 여기서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어떤 저희 생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 임퓨리티가 저희 어떤 그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예. 그 허용 기준에는 허용 기준은 반드시 그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신규 의약품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임퓨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임상용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어떤 물질에서 함유할 수 있는 임퓨리티 그리고 그 비임상 시험에서 사용된 샘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임퓨리티 그런 부분들
그 저희 비임상이나 임상 그 결과에서 특별한 어떤 저희 어드버스 이벤트나 아니면 뭐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은 그런 임퓨리티들은 모두 저희 안전성이 확인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약품 제 공정을 개발을 할 때 이제 통상적으로 뭐 비임상 시료나 임상 시료나 어떻게 해서든지 순도를 좀 최대한 높여서 그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최고의 순도를 가지고 비임상이나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향후에 이런 이제 임퓨리티 규격을 설정하거나 할 때 좀 많은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임퓨리티들을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임퓨리티들이 좀 충분히 확보된 그런 시료를 이용을 해서 별도의 독성 시험이나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더 유리할지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옆에 그림은 그 가이드라인 어태치먼트로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경우에 확인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안전성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디시전 트리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그 구조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저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구조가 확인된 경우 그리고 사람한테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저희 안전성 평가가 확인된 수준까지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안전성 평가까지 확인된 그 수준까지 낮출 수 없다라면은 그 별도의 어떤 독성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성 시험은 뭐 그 일반적인 뭐 진오톡시시티나 아니면 일반 독성 시험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저희 안전성 평 이 안전성 평가를 한 후에 임상에 사용했었을 때 어떤 그 어드버스 이벤트나 아니면 독성이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안전성이 평가됐다 아니면은 그 안전성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저희 디시전이 갈리게 됩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글로서리 그 용어 설명에 대한 해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교육 내용이고요. 예.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뭐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리밋을 초과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특성 분석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발생되는 모든 임퓨리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고 특정 농도 이상이라면은 반드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공정에서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바이프로덕트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특히 바이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저희 그 어떤 사이언티픽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면 요즘에는 그 인실리코 어널리시스 같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그 발생 가능한 그런 물질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떤 그 진오톡시시티가 그 예상되는 그런 임퓨리티들이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 임퓨리티들을 이제 제조를 해서 뭐 에임스 테스트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진오톡시시티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오톡시시티 같은 경우에는 ICH M7에 참조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발생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임퓨리티는 모두 저희
안전성이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임상시료, 비임상시료에 그 투입된 시험에 투입된 그 임퓨리티들의 함량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 기간 동안에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허가 자료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김세건 이사님께서 또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지금 온라인에 혹시 질문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연사분에게 저희가 직접 질문지 전달을 해서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건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지를 읽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저희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그 비임상이나 독성 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일단은 질문 주신 내용은 그 안전성 입증 수준으로 함유된 불순물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를 가지고 원료의약품 중 허용 한도치를 설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을까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독성이나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인 뭐 레비 테스트나 이런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뒤에 뭐 BSA, PK, 단순 몸무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른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김경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퀄리피케이션 불순물의 수준을 고려해서 임상시험용 배치를 선정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임상시험용 배치의 불순물 수준 결과에 따라서 퀄리피케이션이 되었다고 보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임퓨리티 수준을 가지고 임상용 의약품을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예. 그 의도치 않게 그 임상용 의약품의 어떤 임퓨리티 레벨이 존재를 할 때 그 저희 양과 그 다음에 투여된 용량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어떤 해당 임퓨리티에 대한 안전성을 저희 확보를 하지 이제 별도로 그런 임퓨리티 양을 고려를 해서 임상용 의약품을 선정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예. 하거든요. 예. 세 번째 질문 직접 확인하시고 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건 이사님께 많은 분들이 예.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상 먼저 그 합성화학의약품이 아니지만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일상 준비 중입니다. 아직 개발 과정으로 확인하지 못한 임퓨리티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임상 일상과 같이 개발 과정에서 불순물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임상 일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임퓨리티에 대한 아이디나 뭐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 확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상 일상 들어가기 전에 뭐 비임상 시료나 이 정도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게 임퓨리티 프로파일이 확립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임퓨리티드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메인 피크에 대한 순도와 그 다음에 토탈 임퓨리티 정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임퓨리티드 독성 시험에서 그 이제 허용된 그 용량을 고려를 하셔서 해당 임퓨리티가 그 제 최대 그 독성에서 투여된 용량 비례해서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인을 하셔서 그 토탈 임퓨리티가 그 이하다라면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뭐 프리아이엔디나 이런 이제 오소리티랑 미팅을 진행을 하실 때 이 저희 임퓨리티 관리 방법에 대한 스펙은
저희 반드시 제출을 하셔서 이 스펙대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저희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 일상에서는 네, 메인 피크만 관리를 하는 걸로도 사실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이상 들어갈 때는 주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아이덴티피케이션 스레스홀드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가능한 임퓨리티들은 모두 아이디를 하시는 게 좋고, 대체적으로 3상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이디나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모두 완료되는 부분은 허가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임상 단계에 따라서 그 각 임퓨리티들에 대해서 그 아이디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그 타임라인을 설정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까지 이렇게 잘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강연해 주신 김세건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